집합에 포함한 관계입니다. 집합은 지금까지는 집합 원소에 관해서만 문제에서 물었거든. 근데 이제 집합은 집합과 집합끼리도 포함한 관계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떠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에 포함된다 해서 일부분이 된다 해서 그 집합을 보고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1, 2라는 집합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다 포함할 수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일단 쌤 요것도 부분 집합이 돼요. A라는 집합 안에 마치 A에서 가지고 있는 원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집합을 띄고 있는 거. 1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또 2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만약 또 똑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집합에서는 같은 것도 부분 집합으로 취급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같이 오지 않은 것도 부분 집합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랑 똑같이 생긴 것도 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이런 부분이라고 했어요. 집합 A가 뭔지 몰라도 A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또 A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당연히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집합이 얘를 포함하고 있죠. 아까 3개짜리는 3지차 모양은 집합과 원소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오늘 2개짜리는 뭔데? 집합과 집합 관계의 포함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A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A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이게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에 대한 내용이고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 알겠죠? 자, 일단 그런 내용, 간단한 내용이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기호를 구분해서 쓴다 했는데 아까 그것만 얘기했던 거죠. 원소와 집합 관계는 3지차 모양, 집합과 집합은 2지차 모양으로 씁니다. 됐죠?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쌤, 어떠한 A라는 집합이 내랑 똑같은 집합을, 같은 집합이죠 이거? 내랑 똑같은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져. 그러면 얘는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나? 얘는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지죠? 근데 얘는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같은 거니까. 따라서 아, 집합에서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함은 A가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되는 서로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서로서로 부분집합이 되는 이러한 집합을 보고 우리는 아,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정의인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요. 쌤, 진부분집합은 자, 이런 거죠. 쌤, 실제로 부분집합이라 하면 내가 내보다 낮은 것들을 포함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이잖아. 나의 일부분이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내랑 똑같은 것들은 집합에서는 부분집합으로 포함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일부분이라 보기는 힘들어. 내랑 완전히 일치하거든. 맞지? 그래서 아, 요 놈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긴 가지는데 진짜 부분집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은 B가 A를 포함한다 라는 말은 A는 B의 부분집합이지,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같진 않은. 그러니까 쌤이 얘기해서는 쌤 A의 부분집합은 얘들이에요. 하지만 A의 진부분집합은요, A의 진부분집합은요 얘랑 얘입니다. 내하고 똑같이 생긴 거는 진짜 부분집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얘랑 얘 세 개예요. 그러면 쌤 봐봐, 부분집합이라 하면
어차피 얘를 갖고만 내가 종합해서 만드는 거잖아. 한 개 끄집어내고, 두 개짜리 끄집어내고, 세 개짜리 끄집어내고, 네 개짜리 끄집어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내랑 똑같은 집합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요, 원래 부분 집합 개수에서 1을 빼주면 돼. 됐니? 그러면 쌤, 원래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봅니다. 쌤, 내가요, 이거의 부분 집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한 개짜리 뭐 있어요? 있죠? 또, 2도 있죠? 또, 3도 있죠? 그 다음에 또, 1과 2도 있고요. 또, 1과 3도 있고요. 또, 2와 3도 있어요. 또, 부분 집합이니까, 내랑 똑같이 생긴, 1과 2와 3도 있고요. 또 공집합도 있어요. 총 8개 넘죠. 맞니? 그러면 쌤 이거를요 유추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는 쌤 2개일 때 상황일 거예요. 3개일 때는 틀려 왔어요. 그러면 2의 근육제곱이겠네요. 이렇게 유추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중학교 2학기 배운 확률 파트만 봐도 뭐냐면 봐봐. 내가 쌤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요 칸에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맞지? 여기 1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요 집합이라면 이게 원래 본 집합이야. 그러면 이 부분 집합에 1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안 넣을 수도 있죠. 맞나? 그럼 1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죠. 1을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럼 2는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으니까 또 두 가지 나오죠. 3도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총 8가지 나오네요. 다 넣는 경우. 과연 이거죠. 1은 안 넣고, 2는 넣고, 3은 넣고. 그럼 이거죠. 맞죠? 1 안 넣고, 2 안 넣고, 3 넣는 경우. 그럼 이거고. 다 넣는 경우 이거고. 맞지? 얘는 다 넣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 얘인 경우는 얘가 쓸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얘도 나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해서 4가지 넣는 거고. 맞니? 그래서, 아, 이게 됐다면, 지금 원소의 개수에다가, 2 곱하기 2.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2를 원수의 개수만큼 곱하네요 해서 2의 n승이 되어버리네요. 원래는. 알겠니? 그래서 2의 n승이 부분집합의 개수이고, 그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 중에 내랑 똑같이 생긴 놈만 하나밖에 없을 테니 2의 n승에서 1을 빼줘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더욱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특정한 원소를, 자, 요거, 말만, 조금만 이해, 쌤 말하는 것만 이해만 되면 내용 금방 쉬워집니다. 잘 봐봐. 쌤, 요렇게 볼게요.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래.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쌤, 요런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에서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었어. 그러면, 내가 부분 집합 구해놓고요. 쌤, 1 돼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총 4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말뜻 이해됩니까?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 이만큼 있는데요. 그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집합. 그럼 1 있는 것만 골라주면 되죠. 맞지? 맞나? 근데, 다시. 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3이 있는 거는 날리고 보면 되죠. 맞지? 그럼 또 몇 개 남죠? 네 개. 자, 개수에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냐? 쌤,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하면 3 지우고 부분 집합 구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2의 2승입니다. 금방 나오죠? 이해됩니까? 근데 쌤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생각 조금만 발상을 바꾸는 거야. 쌤 1을 반드시 포함하라 했기 때문에 쌤 1은 미리 뽑아놓을게요. 맞죠? 1은 없앴어. 똑같은 내용이야. 쌤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없앴고요. 얘는 1을 반드시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없애놓고 시작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쌤, 1 빼놓고 2하고 3으로 부분 집합 구해볼게요. 그럼 뭐 나와요? 쌤, 이렇게 할게요. 2, 또 3, 또
2, 3 또 공집합인데 여기에 다 1, 10을 넣으면 되지. 맞니? 그럼 이거 나오잖아. 맞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1, 2, 3이 있는데 1을 반드시 포함한다 하면 1을 없애놓고 시작해도 상관없지. 나중에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맞지?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3을 없애놓고 구해도 되지. 왜? 애초에 안 구할 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떠한 원소 중에서 특정한 놈을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면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버린대요. 애초에 날리고 계산할 거니까. 3개 중에 원래 부분집합이 이거지. 맞지? 근데 1은 반드시 포함한데 포함해도 없애놓고 시작하라고. 왜? 나중에 1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빼고 시작하라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1, 2, 3, 4, 5. 쌤 이렇게 있는데요. 2의 5승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 찾으래요. 그럼 1하고 2를 뭐 하면 돼? 네. 버려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8개 나온 거 안에서 이제 뭐 하면 돼? 그 8개 쭉 가려놓고 거기에 1, 2, 1, 2, 1, 2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 1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말도 이해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잡힌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K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K개를 반드시 포함해서 M개를 반드시 포함하자는 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뭐 1은 반드시 포함하되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뭐 있어요? 1은 반드시 포함하되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맞나? 이걸 어떻게 보여요? 쌤, 전체 3개에서요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1이라서 1이 아니고 1개라서 1입니다. 3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빼는 거야. 결론적으로 애들이 착각해서 여기 더할 수도 있다는 건데 무조건 빼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아 얘는 K도 빼고 M도 뺀 얘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3번 약간 별표 쳐봅시다. 약간 조그마하게만 해봅시다. 애들이 눈치 잘 못 풀어요. 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K계의 특정한 원소 중에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대. 그냥 포함하면 포함하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1, 2, 3 중에서 1이나 2, 둘 중에 하나를 적어도 가지고 있는. 그러면 1 혼자 있는 것도 돼. 2 혼자 있는 것도 되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1하고 2를 뭐 하는 거? 없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맞죠? 1, 2를 아예 포함 안 하고 있는 애를 구하면 되지. 뭐, 우리 여기서 보면 뭐 있어요? 1, 2를 내가 얘기했어. 1은 1 또는 2를 저 둘 중에 하나도 포함하고 있는 건 다 잡아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 쌤, 1하고 2 둘 중에 하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거든요. 이런 규칙으로는 못 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계산하자. 쌤, 모든 전체 경우에서요 1,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를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이 최소한 1 하나는 2 하나는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한다? 3이 없는 3, 그러니까 1, 2가 없는 경우만 구하는 거야. 뭐 있어? 얘가 1, 2가 없는 경우. 얘가 맞죠? 그래서 쌤 얘는요 모든 경우에서 2의 3제곱 8에서 맞지? 1,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2의 1승을 따로 빼는 거예요. 지수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맞지? 여사건 우리 저 초등학교 때 간다 중2 때 여사건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빼는 건 어떤 경우 일부분을 빼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맞죠? 예를 들는 거야. 쌤 예로 하는 거 주사를 하나 집어던졌어. 두 번 집어던졌어. 맞지? 두 눈의 수가 다른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었어. 두 사이 두 번 집어던지면 6, 6에 36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경우 1, 2, 1, 3, 1, 4, 1, 5, 1, 6, 2, 1, 2, 3, 2, 4, 2, 5, 2, 6, 3, 1, 3, 2, 3, 4 이래가야 되지. 서로 다른 거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 어떻게 해? 쌤 전체 36개에서요 뭐 하자? 똑같은 거 빼버립시다. 똑같은 거 6개밖에 안 나오잖아. 1,2, 2,2 그러면 30개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인 거야 이게. 뭐 모든 경우에서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에서
특정한 뭔가를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라고 나와버리면 그거 없는 애들을 다 구하고 전체에서 걔를 빼버리면 나머지 무조건 나오겠죠. 개념 잡히나? 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요거 애들 많이 틀리거든요. 이해되겠어? 네.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고요. 그 뭐지 앞에 보면 개념 익히기, 개념을 익히기라는 문제는 있으면 나왔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푸는 거고 개념 익히기는, 개념을 익히기는 문제 난이도가 쉽습니다. 보면. 그래서 쌤이 따로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쌤 나 모르겠어요 할 때는 당연히 질문하셔도 되고요. 지금 앞에서 수업할 때는 예제만 정리합니다. 되겠습니까?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은 0, 1, 2. B라는 집합은 아까 했던 모양과 비슷하네, 맞지? A 더하기 B라고 돼 있는데 그 A와 그 B 둘 다 집합 A의 원소래. 맞지? 그럼 B부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했던 건 0, 0 더하면 0, 0, 1 더하면 1, 0, 2 더하면 2, 1, 0 더해도 1 있죠? 1, 2 더하면 3, 그 다음에 2, 2. 맞아요. 그 다음 C 보여볼게요. 쌤 C라는 거는 조금 생각하면 되죠. 쌤 2A-B래요. 자, 0, 1 집어넣으면 천천히 해. 0,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맞나? 그 다음에 1, 0 집어넣으면 2, 1, 1 집어넣으면 1이가 맞나? 1,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0. 맞니? 2, 0 집어넣으면 2, 1 2, 2 됐니? 집합을 이렇게 하면 쌤 조금만 보기 적게 적을게요. 그냥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넣을게요. 이때 포함 관계 안 해요. 쌤 B는 A를 포함할 수 있어요. 집합으로 얘 부분제곱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포함 관계가 됩니다. 아, 쌤, A하고 B는요? B가 포함해요. B하고 C하고 비교하니까요. C는 B 포함합니까? 네. C, B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나? 네. 맞니? 그럼 답 몇 번이죠? 네. 1번이죠. 됩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집합 찾는데요. 자, 별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애들 많이 틀려하는 거고. A라는 집합은 자, A의 원소 몇 개 있어? 5부터 5자. 자, 앞에 봅니다. A의 원소 몇 개 있죠? A의 원소 몇 개입니까? A 집합에 다섯 개 나왔죠? 맞니? 잘 보세요. 1번 얘는 이걸 통으로 뭘로 취급해줘야 돼? 세 줄 나왔다는 말은 얘는 세 줄 나왔다는 말은 집합과 원소의 관계지. 그러면 이 모양이 있어야 돼. 1이 있으면 안 돼. 1하고 갈로 모양까지 통으로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자, 보세요. 얘는 2라는 놈을 원소로 가져야 돼. 2 있어 없어? 없어. 집합 2는 집합갈로 2랑 얘랑 다른 겁니다. 틀렸죠? 얘는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거지. 자, 그러면 얘의 원소 안에 얘만 쳐다보는 거야. 다시 두 줄로 나오는 집합이 나왔다면,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 나왔다면 양옆에 처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집합 있죠? 이거 없애놓고 보면 돼요. 얘 양끝에 있는 이 집합 빼고 보면 뭘로 보여? 공집합 보이지? 이게 원소로 있으면 된다고. 다시 세 줄일 때는 이걸 통으로가 원소로 있어야 돼. 두 줄일 때는 양옆에 빼놓고 안에 있는 것들이 원소로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돼, 안 돼? 되죠. 얘는요 두 줄이죠. 그럼 이게 통으로 원소로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나? 되죠. 얘는요 A는 2, 3의 부분집합으로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쌤, 이게 두 줄이니까 이거 빼고 읽어. 2라는 놈이 원소 있어 없어? 없어요.
집합 2가 있는 거지. 2는 없어요. 맞지? 3이라는 것도 원소로 있어 없어? 없어. 됐니?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4번입니다. 이거 실제로 L 엄청 많이 틀립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확인체크 14번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L이 엄청 많이 틀리는 겁니다. 알겠어? 다시 한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9번 봅니다. 두 집합 A는 1과 A 플러스 2, B는 3과 A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자, A는 B를 포함한다. 맞지? 맞니? 부분 집합이잖아. 맞죠? 그렇다는 말은 쌤, A 안에, 아니 A는 B를 아니고 B는 A를 포함하죠? A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다 있어야 되지. 그러면 최소한 얘 아니면 얘는 1이에요. 맞니? 얘는 1과 A 플러스 1을 가져간 다음에 그럼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얘들 둘 중에 하나는 1이란 말이야. 그럼 가정을 해야죠. 고등학교 문제니까 가정을 해야죠. 셋, A제곱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얘 풀면 A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옵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실수예요. 따라서 탈락. 맞죠? 그 다음 A 플러스 1이 1이 돼버리면 A는 뭐란 말이에요? 0.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쌤, A 집합은 뭐가 돼요? A가 0 가면 1입니까? B 집합은 뭐가 되죠? 3, 2, 1입니까? 그럼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따라서 확인까지 한 겁니다. 답은 얼마예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 10번 문제 봅니다. 자,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에 어떤 영역이냐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인데 하필이면 조건부로 나오면서 부등식으로 나왔어. 이럴 때는요 부등식 누가 하듯이 그리세요. 수직선. 알겠니? 그래서 푸는 겁니다. 안 가면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쌤 얘가요 A가 마이너스 2 포함하고요. 어디까지 봐요? 4는 포함 안 하고 앞에까지래요. 맞지? 이게 A 집합이랍니다. 그러면 B 집합이라는 거는요 포함해야 되는 게 이 밖에 있겠죠? K-1부터 어디까지? 2K 플러스 1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어디로 간다? 2가 B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이게 만족 활락하면 쌤 얘들 둘이 뭐 K-1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죠. 무조건. 또 쌤 4는요 2K 플러스 10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요. 맞지? 자 항상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죠. 뭐 등호 쌤 K-1이 마이너스 2 자리에 걸어놓게 돼요.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맞나? 그럼 이 초록색이 크겠나? 흰색이 크겠나? 흰색이 큽니다. 왜? 얘는 초록색은 마이너스 2 포함 안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포함하니까 안에 계속 커버리잖아 지금. 안 된다. 얘는 둘 다 포함 안 하지. 그럼 얘가 이 자리에 가서 요렇게 돼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집합에는요 같아도 부분 집합을 나타낼 수 있거든. 맞죠? 집합에서는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 끝은 맞지? 똑같아도 뭐 부분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갖다 붙여도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따라서 K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K값은 얼마 돼야 돼요? 요 넘버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지? 아, 쌤 푸니까요 K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1번 서로 같은 집합이 주어졌을 때 상수가 아래요. 자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2A,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두 개가 같대. 자 문제에서 아주 신대로 나왔지만 보통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A가 B를 포함하고 B도 A에 포함되면 이렇게 준다고요? 알겠니? 이렇게 줘도 이건지 알아야 돼.
됐니? 우린 쉽게 봤네. 쌤, 100% 얘는 뭔데요? 3. 100%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풀면 되죠? 쌤, a제곱 플러스 2a가 3이니까 빼면 0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두 번째, 쌤,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러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1 또는 플러스 2입니다. 맞나? 따라서 둘 다 만족해야 되겠네. 답은 얼마다? 1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집합 A라는 놈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이제 공식으로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편하다 이 말이야. 자, 쌤 1, 2, 3, 4, 5라는 거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다섯 개에서 2하고 4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면 끝나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날려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도 날려라. 자, 얘는요, A의 부분 집합이 총 2의 5승. 있는데, 3은 반드시 포함하래요. 한 개 포함하래, 무조건. 그리고 2하고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요. 2의 3승, 2의 2승이네요? 4. 이렇게 된다고. 공식만 알고 조금만 접근 잘하면 문제 풀기가 편하죠. 자, 그 다음 뭡니다. 여러 가지 부분 집합이 개수되어 있는데 A는 3, 4, 5, 6, 7이고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쌤, 1번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 집합. 수에서 뭐 빼주면 돼? 한 개의 홀수를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걸 구하라고 하면 짝수, 그러니까 홀수가 없는 거죠. 유행하면 되지. 그럼 홀수가 최소한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요, 쌤 2의 5승 맞아요? 네. 빼기. 자, 얘는요, 2의 5승인데요, 홀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홀수 지우면 되지. 3, 5, 7. 맞니? 몇 개 나와요? 맞아요, 3개 빠지면 되나? 그러면 쌤 32에서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빼면 돼요? 4 빼면 됩니까? 얼마 나오죠? 28.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쌤,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4 또는 6을 가진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더 달라집니다. 약간 생각해 봐야 돼. 자, 2번. 쌤, 4 또는 6을 가진대. 이 말은 4를 가지는 부분 집합. 맞죠? 맞나? 그 다음, 6을 가지는 부분 집합. 6을 부분 집합. 4를 가지는 부분 집합. 6을 가지는 부분 집합. 맞죠? 이렇게 보여준다고. 4를 가지는 부분 집합을 구하고, 6을 가지는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공통의 부분 집합이 또 생기거든, 이러면. 그러면, 얘는 뭐 어때? 4와 6을 동시에 가지는 부분 집합을 구해도 된다. 맞지? 그래서 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4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뭐 있어요? 이겁니까? 맞나? 얘는요? 이겁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한 다음에 얘 빼도 나오죠. 맞지? 그럼 얼마 돼? 16 더하기 16 빼기 8이니까 32 빼기 8이니까 얼마 돼? 24. 쌤, 이걸로 풀면 안 됩니까? 이걸로? 됩니다. 4가 4와 6이 없는 부분 집합을 구해도 되죠. 전체에서 빼도 된다. 맞지? 내가 다르게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자연수 집합, 나중에 되면 무한 집합이 나왔을 때 됐나? 뭐 5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아마 이거는 답지 풀이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쌤처럼 안 풀어놨죠? 맞죠? 4, 6이 없는 걸로 빼놨지만 쌤은 이렇게도 풀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 A는 2, 4, B는 12의 양의 약수. 자, 14번 별표.
대표, 내가 장담할게요. 집합시험 문제 나오면서 이가 안 나오면 내 손가락 잘라가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온다 하는 거는 나옵니다. 안 봐서 문제지. 자, 봐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X라는 거는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X에 대한 정의를 잡을 수 있죠. 아, X는 내가 딴 건 몰라도 1하고 2라는 원소는 갖고 있어야 돼. 왜? X가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부분집합으로. 얘네들이가 하다못해 얘가 가장 커봤자 X하고 똑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X는 2, 4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다시 X는 B에 반드시 포함돼야 돼. 가장 커봤자 B가 되겠지만. 맞지?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이거야. 자, 쌤 이거 원소이겠으면 몇 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거 원소이겠으면 몇 개? 10의 양의 약수 뭐였어요? 1, 2, 3, 4, 6, 12. 맞죠? 몇 개? 6개. 이거 몇 개? 2개. 아, 이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냐? 쌤, X라는 놈은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이 2의 6승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맞지? 근데 그 중에서 2와 4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빼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진짜 중요합니다. A, X, B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몇 개라 한다? N개라 하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M개라 할 때 X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2의 N-N개라고 한다고. 알겠니? 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만약 얘로 이렇게도 나옵니다. A차 집합이 아직 안 배웠어.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 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문제에서. 그럼 애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야. 딴 거 필요 없어. 아직 안 배운 기호라서 그렇지만 일단 그냥 얘를 구한 다음에 이걸 뭘 구하고? 원소의 개수 구하면 돼. 맞지? 여기도 뭐 구한다? 원소의 개수 구하면 돼. 그리고 2에 이거의 원소의 개수 여기 적고 빼기 얘의 원소의 개수 여기 적고 계산하면 답입니다.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받고 정리하면 답 나옵니다. 됐니?